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나요? 그룹 임원 한 명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부사장이 검찰 쪽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한때 검찰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는 저에게 직접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테니. 다시 회장님. 오케이. 경쟁사의 흠집내기라는 게 밝혀졌고 이번을 계기로 저희 주시는 더욱더 올바른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를 굳혀갈 겁니다. 아, 그럼 서민 지원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한국병원과 재성병원의 장기이식센터 건립 투자를 기점으로 서민들에게 이식수술비 300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시는 다방면으로 사회 환원에 힘쓸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박순진 대표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재무권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곧 뵙게 될 겁니다. 아까 그 기자가 전해달라는 겁니다. 세워봐. 네? 세워보라고. 무슨 말씀이시죠?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박서진 대표님께 남자가 있다는. 알려주면 승계권에 문제가 생길 만한? 대담하시네요.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쓰고 싶은 대로 쓰실 거잖아요. 제게 들어온 제보상으론 그 문제 때문에 박 대표님께서 한정욱 부사장과 사이가 안 좋다. 이혼 얘기도 돈다. 좀 있으면 이혼한다, 재혼한다더라 그런 얘기도 하겠네요. 사실인가요?